2021년 인천대학교 축구부의 시간은 분명 찬란히 빛났다. 박재홍과 백성진, 박태건 등 선수들의 활약은 인천대학교를 축예대학 축구연맹전 3위와 U리그 무패 우승으로 이끌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2022년은 아쉬움 가득한 한 해였다. 첫 대회였던 춘계대학 축구연맹전에서 단국대와 김해대에 밀리며 충격적인 조별 예선 탈락. 8월 축예대학 축구연맹전에서는 주축 수비수인 고민우와 임지민이 대회 중 부상으로 팀을 이탈하며 16강에서 짐을 싸야만 했다. U리그에서는 단국대와 아주대에게 밀리며 3위로 시즌을 마무리했고, 전통의 강자로 여겨졌던 전국체전마저 16강 첫 경기 패배로 탈락했다. 지난 겨울, 인천대는 반드시 비상해야만 했다. 팀이 전체적으로 독감이 걸려가지고 그때 되게 대회 준비 힘들게 하고 막 운동 6명씩 막 번갈아가면서 하고 운동 인원이 막 5명 이랬었거든요. 되게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되게 걱정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신입생 골키퍼 강대규 한 명만이 엔트리에 포함된 채 최초로 나서게 된 겨울 1-2학년 대회. 인천대학교 축구부는 우승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서 빨리 나가라, 여기서! 국민대가 잘하는 대학교인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긴장이 딱 됐어요. 잘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열심히 뛰고 수비 위주로 좀 해가지고 팀에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반대! 한 번! 한 번! 반대! 그렇지! 그렇지! 받아놓고 자사히 공간을 봤습니다만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그런 세컨볼 오른발 슈팅! 골! 전반 23분 선제골 마련하는 인천대학교입니다. 용인대와 위덕대를 상대로 1승 1무를 거두며 16강에 오른 인천대. 16강에서 만난 가톨릭 관동대를 상대로 승부차기 접전을 펼쳤으나 신입생 강대기의 활약으로 8강에 오르게 되었다. 김희건, 김희건 오른발 막아냅니다! 강대규 슈퍼세이브! 방향도 몇 개 잃고 손에 걸리기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승차기에 자신 있다 보니까 자신 있게 그 제가 정하는 방향으로 뜨긴 했는데 두 개, 그 중에서 두 개를 이제 제가 막아버려서 정말 그 경기로 인해서 본선 가서 정말 자신감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살려냈습니다. 왼발 크로스 갑니다. 헤더! 골! 결국 두드리고 두드리 끝에 황지상의 득점이 나옵니다. 공격수차 3명입니다. 자수비가 얼마 없어요. 박스 안쪽입니다. 슛! 골! 세기를 막습니다. 스코어 2-0! 열렸어요. 중원대를 상대로 2-0 완승을 거두며 진출한 준결승. 전주대를 상대한 인천대는 악재와 마주하게 된다. 몸도 잘 못 풀고 들어가가지고 진짜 힘든 경기였는데 전주대에 친구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살짝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그냥 경기 초반에 갑자기 교체
고성민의 부상, 그리고 90분 실점. 이대로 무너지는 듯 보였다. 들어갑니다! 90분의 기적! 후반전 마법의 순간이 펼쳐집니다! 전주대는 강팀이었습니다. 전주대는 결승으로 올라가는 티켓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주대가 이렇게 90분 만에 한 골을 만들어냅니다. 전대는 이제 하나하나를 잘 살려봐야 됩니다. 빠르게 인천대 왼발이에요! 막혔어! 아!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스코어 1대1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1대0이 만들어진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았었는데 1대1의 스코어. 황대영이 그 주인공입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에 양팀 모두 번갈아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경기. 인천대 이대로 물러지지 않네요. 왼발로 슈팅을 때렸는데 맞은 순간 생각보다 잘 맞았는데 와, 우리가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골을 넣었을 때는 우리가 인천대가 김미듬의 결정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김미듬 막았어요! 와, 강대규 골키퍼 김성현이.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강대규가 보여준 두 차례 선방으로 인천대는 처음 출전한 이 대회에서 결승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장전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자, 김성현 갑니다.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야, 강대규가 이렇게 영웅이 되나요? 강대규가 오늘 경기 영웅이 됩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던 것 같아요. 제가 막음과 동시에 이제 뒤에 형들도 막 달려오고 환호성도 지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아, 이제 결승전 우리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쁨이 약간 뒤늦게 찾아온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90분에 골을 먹었는데 또 추가 시간에 바로 골을 넣고 승부차기에서 이기는 것까지 제가 보면서 이런 게 팀이고 이런 게 축구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결승 상대였던 공화대. 2022년 여름 아픔을 안겨준 팀이었기에 선수들의 마음가짐은 남달랐다. 작년에 제가 여름에 한번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승전에서 만나기 전에 그때 시기 생각이 났고요. 이번에 결승전 할 때는 꼭 이겨서 저희가 우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꼭 이겨서 그때 복수를 하면서 저희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왼발 각도를 만들었는데요. 오, 있는데요! 결승! 황대영! 스코어 1대0 인천대학교! 자, 이번 인천대학교의 최다 득점자죠. 역시 인천대 최고의 골잡이 황대영 선수가 팀의 1대0 리드를 선사합니다. 그냥 저희는 우승을 하러 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워밍업하는데 동아대 우승을 한다는 그 건방진 플랜카드 같은 게 보여가지고 저희는 아,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확실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팀이 고생해온 것도 있었고 다 같이 힘들었던 걸 알기 때문에 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큰 목표를 하나 이룬 것 같아서 굉장히 잊지 못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형이가 골을 잡자마자 저희가 우승을 했다는 것을 조금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네, 좋았어요. 진짜 진짜 좋았어요. 제가 첫 주장으로 이 팀의 경기를 뛴 대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웠고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출전한 1-2학년 대회 우승으로 인천대는 더할 나위 없는 2023년의 시작을 맞이했다. 그렇기에 2월 춘계대학 축구연맹전을 향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1-2학년 애들이 우승해가지고 우승한 장면을 보고 엄청 약간 부러우면서도 그런 막 부럽고 또 저희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승 이후 제주 전지훈련에서 프로구단들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입증했던 인천대. 하지만 죽음의 조가 인천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조였던 아주대와 숭실대, 김천대,
모두 강팀이었기에 3번에 다소 불안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조편성이 됐고요. 예선 때부터 그렇게 강팀들을 만날지 몰랐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다. 뭐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거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강민성의 멀티골로 첫 경기인 김천대전.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인천이었지만 이어진 두 경기에서 모두 패하며 조별 예선만을 끝으로 짐을 싸야만 했다. 팀의 덕후팀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딱 떨어지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허무하게 느껴졌고 좀 더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면 이길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첫 출전한 대회였던 1, 2학년 대회 우승 그리고 이어진 춘계 대학 축구 연맹전 조별 예선 탈락.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출발한 인천대학교의 2023년은 10년 이상 팀을 이끌었던 김시석 감독과 작별하며 더더욱 불안정해 보였다. 운동 끝나고 시켜주던 슈팅 훈련이 저는 진짜 지금 저의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선수 생활 할 때 진짜 김시석 감독님은 제 인생에서 축구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감독님이신 것 같습니다.